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렇게 내 일장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과 달라질 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중국 예. 증시도 보면 이제 뭐 금융, 건축, 전기, 자동차, 화학 등이 상승을 주도했고, 애플 관련주들, 하웨이 관련주들, 5G 관련주들이 2,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쪽이 빠지고 있어요. 웃긴 거죠. 네.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을, 이게 다른 쪽들이 올라가는 요인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걸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팽당한 거죠.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시간외로 보면, 미국 증시에서 지금 시간외로 보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간외로 8.6%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3.4% 상승을 하고 있고, MPW, 그러니까 그 의류, 부동산, 리츠 회사 같은 경우도 3.7% 상승. 실적 잘 나온 애들. 네. 반면 이제 퍼스트 솔라가 1.9% 하락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 일부 대형주가 0.3에서 0.5%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코멘트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내일 새벽에. 그리고 발표되고 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야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나중에 이제 내일 발표되는 아마존이나 알파벳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런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일부 반독점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로 인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의 향후 전망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말은 메모리 트리 될수 있는 발언들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네.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들의 지금 해외 시장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그냥 그러게요. 잊어버린, 잊혀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거기에도 포함이 안 돼요.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AT&T, 이제 보잉, 뭐 TMO, 넥스트라 에너지, 인텍, 캐터필라, 이게 장 시작 전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거는 페이스북은 물론 페이팔, 웃음> 페이팔. 테슬라, 포드, 자일링스, 이런 애들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특히 자일링스 같은 경우는 하웨이 관련돼가지고 코멘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포드는 그 중국, 대중국 그 판매량이라든지,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테슬라야 워낙에 이제 뭐 저기 좀 2차전이나 이상한 이쪽에 좀 사람이라서, 반응을 뭐할 그렇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예. 여기 캐터필라 같은 경우도, 장 시작 전에 발표되는 캐터필라 같은 경우도, 대중국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대중국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겹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일단은 중국 쪽에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잘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베이다이어 회동이 있죠. 중국 지도부들이 8월 달에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정책 결정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8월 달에 있을 건데.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이번 주 주말부터 뭐 일부 그 근처를 뭐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일단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베이다이어 그 회동은 다음 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좀더 딜레이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베다이어 휴가가 중요한 게 8월 달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결정하는 그 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규모 이제 정치 세력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뭐잘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속도 자체가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결이 되든, 뭐 타결이 안 되든, 네. 뭐 장기화 되든, 그 결과 자체가 좀 빨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다음 주에 있을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한 결정 사항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면당하고,
뭐 이렇게 거래대금이 위축돼 있고 이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관련된 코멘트들을 야기시킬 만한 내용들이 워낙에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많은 거예요. FOMC도 그렇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그렇고 지금 다들 뭐 8월 달로 넘어가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섣불리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죠. 물론 해외 쪽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이 다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쪽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50% 올랐어요. 이제 그런 것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를 있는 상황.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그러다가 뭐 관련된 이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불확실성 있게 만들어놨던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큰 폭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위축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면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시기를 지켜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동안은 뭐 그래도 저는 채널K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련된 코멘트들을 계속 나올 거니까 좀 네.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댓글이든 뭐 여러 게시판이든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